오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섬세한 가사와 선율로 일상의 순간들을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싱어송라이터 프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프롬입니다. 네. 일단 숨 좀 고르세요. 프롬씨. 아 참. 네. 숨 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훨씬 더 늦어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하시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면목이 없네요. 아, 네. 아니에요. 뭐 잘 안전하게 와주신 게 너무 다행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숨 부르셨으면 좀 네.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 네, 중간에 차 버리고 뛰어온 싱어송라이터 프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정이 오빠 인사드려서 네. 네, 반갑게 나왔어요. 저 거의 한 8, 9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8, 9년인가요? 정말 네, 벌써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안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꽤 오래 전이라서. 저랑 프롬 씨 중간에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가 있어서 몇 번 보고 그랬었는데 뭐 그리고 또 2015년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SBS 그 라디오 진행할 때 네. 하우스테이지 DJ 시절에도 뭐 같이 나오기도 네, 했었고 오빠랑, 네. 그래서 이렇게 연이 있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겠다 했는데 갑자기 늦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 보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차를 버리고 왔어요. 네, 차를 저도 모르는 역에 버리고 견인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뭔가 사고가 났었는지 도로가 갑자기 막 내비게이션이 40분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출발했다고 들었는데 곧 이사 올 거니까 네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아 어디로 이사 오십니까? 아 원래 제가 남양주 쪽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1시간 반 이상을 잡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의 원래 그 서울에 제2의 고향이 있어요. 지금 네. 마포구 쪽으로. 마포구 쪽으로. 네, 올해 안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SBS랑 가깝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차를 버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늦으실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뭐 청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틈틈이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나리 씨가 프롬님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안전하게 만나요 하셨는데 안전하게 오셨습니다. 아유, 안전하게 왔습니다. 7863님은 이맘때면 상습 정체 시간 아닙니까 하셨는데 맞아요. 완전 그렇죠. 저희가 시작하는 시간이 워낙 퇴근 시간이라. 아, 제가 더 여유 있게 이제 잡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주원 씨가 오늘 함께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일정이 있어서 아쉬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박주원 오빠 요즘 굉장히 바빠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 또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현재 기타라서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끝없이 연주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뭐 뺀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래요. 오랜만에 뭐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주원 씨는? 저도 거의 그때 오빠랑 같이 본 한 아 정말요? 거의 그때가 자주 뵙던 때가 한참 그때 오늘 같이 나왔으면 오랜만에 또 재회할 뻔했는데 아쉽네요. 자 어쨌든 요즘 프롬 씨야말로 엄청 바쁘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 이틀 하셨죠? 맞아요. 올해가 데뷔 10주년이었어요? 네 이게 뭐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데뷔 앨범 이제 기준으로 해서 네. 올해가 딱 10년째여서 뭔가 지금까지 좀 바쁘게 공연을 계속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제대로 뭔가 딱 해본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단독 공연 이렇게 클럽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또 더 막 줄었잖아요 어떤 네. 그런 시간들이 줄어서 좀 아쉬워하다가 이번 10주년은 좀 하고 싶었던 공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번에 기획해서 했습니다. 분위기 좋던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급하게 네. 프롬 씨 오랜만에 본다고 하니까 개인 SNS를 찾아보고 네. 팔로우하고 보니까 네. 그 공연장의 모습들하고 같이 뭐 사진 찍은 거 이태 올라왔더라고요.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석을 이뤘던데요. 네? 그냥 가득 메웠습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으로 또 오셨으니까 네. 또 라이브를 또 선물해 주실 텐데 네. 어떤 곡을 먼저 불러주실 거예요? 그 라이브 라이브는 아니고 음원으로 음원을 네, 먼저 듣도록 하시네요. 하겠습니다. 네, 숨을 좀 골 네, 저를 위해서 부르셔야 되니까 어떤 거 들을까요? 저 최근에 신곡이 한 곡 나왔거든요. 아 언제 나왔어요? 이게 제가 그 8월 중순쯤에 나왔는데 22일날 아마 발매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따끈따끈한 신곡이네요. 공연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아워 시즌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렇게 사연을 좀 받고 그걸로 곡을 하나 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도저히 이
내용이 어떻게 모여야 될지 어떻게 써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생일 카페에서 저의 생일 카페를 열어주셨거든요. 저희 팬분들이. 그래서 그때 어떤 팬분이 저한테 이 꽃을 못 사와서 미안하다 하면서 슬픈 그대가 좋아라는 문장을 저한테 줬어요. 아, 팬이 준 문장이에요. 이 제목이잖아요. 슬픈 맞아요. 그대가 좋아. 네, 맞아요. 그래서 팬분이 저의 음악이 본인한테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좀 침울할 때였거든요. 뭔가 여러모로 힘들고 이럴 때였는데 어떤 슬픈 모습까지 좋아한다. 그리고 내 슬픔이 어떤 노래가 되고 또 누군가한테는 가닿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되게 와닿아서 슬픈 모습까지도 좋아하는 거였구나. 네, 그러니까 모든 걸다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서 곡을 썼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 노래 최근에 발표한 신곡 프롬의 슬픈 그대가 좋아 같이 들을까요? 슬픈 그대가 좋아. 프롬이었습니다. 슬픈 그대가 좋아. 자, 오늘 정해벨 피카페 라디오 버스킹은요, 주인공 프롬씨입니다. 네, 김홍주 씨가 가사가 좋네요 하셨고, 4962님은 저도 프롬님 노래들 좋아하는데 가사가 특히 참 좋더라고요. 어떤 때 가사를 많이 쓰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장이 확 와닿을 때 있잖아요. 막 네. 그럴 때가 가장 사실 좋은 건데 그렇죠. 요즘은 좀 예전에는 그냥 어떤 일상적인 것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가사가 되곤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 아, 뭔가 맞아요. 짜내야 되고 네. 막 그런 기분이 많이 사실 들긴 해요. 뭐 자기 안에서도 뭐 채워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맞아요. 고갈이 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좀 찾아내는 편이에요? 어디서? 그러니까 정말 책 같은 것도 더 많이 읽고 맞아요.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고 정말 단순하지만 영화도 많이 보고 맞아요. 평소 때잘안 하던 걸 해봐야 이렇게 뭔가 인풋이 생기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영감도 또 새로운 곳에서 또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0494님은 프롬님도 그 팬분이 고맙겠지만 그 팬분은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일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두분다 멋지세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팬분한테는 이제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왔을까요? 네. 저희가 막 직접적으로 저희 콘서트 때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굿즈 이렇게 저희 MD 상품 만든 것들 막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저한테도 메시지 막 바로바로 주시고 뭐 지분을 요구하거나 그런 아, 거 네. 지분은 제가 일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은 네. 마음의 지분을 네. 마음의 지분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게 딱 써드렸는데 그걸 노래 제목으로 야, 뭔가 너무 남달랐을 것 같은데. 박유진 씨는 몇 년간 준비했던 취업시험 합격 후 오늘 첫 연수를 받고 왔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프롬님 목소리로 힐링합니다. 어리숙했던 오늘의 저였지만 열심히 좋아해 볼게요 하셨습니다. 뭐 한마디 해주시죠, 유진 씨에게. 아, 저 오래 보던 팬분인 것 같은데, 네. 아, 드디어 오늘 첫 연수를 받고 오셨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새삼, 되게 뭉클해지는 그 기분이 진짜 있어요. 네. 예전에 되게 어릴 때부터 저 공연장에 왔다가 그래요. 최근에 좀, 많이 못 봤다가 최근에 다시 뵙게 됐는데 저도 막 뭉클해가지고 서로 막 손잡고 막 그랬거든요. 저 팬들이랑. 함께한 세월이 꽤나 뭐 있네요. 거의 그렇죠. 대견하네요. 아주 그냥. 아, 유진 씨도 그렇게 또 기억하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박한결의 씨도 네. 프롬님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보고 지난주 수요일에 보고 지난주 토요일에 봤는데도 오늘 보니 새삼 반갑네요. 야, 이번엔 진짜 이분은 정말 엄청난 아, 팬이신데요. 저의 그 모든 스케줄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의 한결의 씨가? 대대장님이십니다. 네. 게레게레라고 불러요. 네? 게레게레라고 제가 처음에 게레게레? 이름을 잘못 써서 아, 사인을 한게 시초가 돼서 한결의 씨를 네. 이름이 다 아는 팬분들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네. 보통 팬분들하고는 약간 어떤 식으로 소통하세요? 사실 저는 성격이 이렇게 그냥 다들 이렇게 가까이 와주시고 인사해주고 이러면 너무 반갑고 이래서 그냥 되게 친구처럼 같이 소통하고 왠지 시간이 좀 그러실 되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오빠나 주은 오빠 대하듯이 똑같이 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속속들이 어떤 소식이나 어떤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뭐 방금 주원 씨도 얘기했는데 주원 씨 얘기 나온 김에 함께 작업한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네, 위드 박주원이에요. 프롬의 서로의 조각 같이 들을까요? 오고 가는
수많은 표정 속에 너의 의미는 나에게만 있어.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정엽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은 싱어송라이터 프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프롬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944님이 9월 2일에 프롬님 공연에 갔었는데 노래와 중간중간 해주신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라이브를 듣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며칠 전에도 주말에죠? 맞아요. 주말에 창원에 페스티벌도 다녀오셨던데. 맞아요. 선생님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그 공연 준비하면서 계속 합주를 좀 많이 하고 했더니 이렇게 좀 목이 좀 쉬어가지고 네, 어제 공연까지 컨디션이 네. 완전 그 100%일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좀 엄살을 부리면서 라이브 하나만 하겠다고. 아, 오늘 라이브 들려주시긴 하십니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라이브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좀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곡을 오늘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나요? 제 어느새 좀 대표곡이 된 곡이라서요. 엊그제 또 페스티벌에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부르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원처럼 안아줘라는 곡을. 영원처럼 안아줘. 네. 언제 발표한 곡이죠, 이거? 이게 2018년도 11월에 발표한 노래예요. 하더가든 씨랑 같이 불렀던 노래고. 네. 어느새 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프롬 씨는 이동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정의 멜피 카페 프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라이브를 또 네,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프롬의 영원처럼 안아줘 청해드릴게요. 어지런 슬픔이 가만히 잠들 때까지 영원처럼 안아줘. 엉키는 맘을 꿈에선 다 있게 영원처럼 안아줘. Yeah, yeah. 실에 옹기 언젠가는 나의 환희가 될지도 모르네. 아픔일 거야. Yeah. 어지러운 슬픔이 가만히 잠들 때까지 영원처럼 안아줘. 빛은 문을 두드려 조금씩 사라지는 방 안의 실루엣 언젠가는 나의 위안이 될지도 모르는 슬픔일 거야. 온 새벽을 파쳐 비어오른 내 사막에도 말없이 너의 발자국을 보내. 두 눈을 감으며 가만히 잠들 때까지 영원처럼 안아줘. 엉키는 맘을 꿈에서
네, 프롬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영원처럼 안아줘. 네, 듣고 오셨는데요. 1230님이 일이 힘들어서 너무 지쳐 집에 가는 길 프롬 라이브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김유진 씨는 제 이름이 유진이라 유진인 프롬님 더 좋아합니다. 본명이 이유진이죠? 네, 맞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박유진이라는 팬분이 계시는데 네, 또 다른 유진이라는 팬도 있어요. 그래서 아하. 오늘 유진 대모임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왜 프롬은 어떤 의미로 짓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 이런 프롬이 네, 전치사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그 피터팬 컴플렉스는 밴드에서 네. 그 베이스 치시던 지일 오빠가 네. 뭔가 음악이 유럽 느낌이 좀 난다. 너 유럽까지 그분이 가야 지어주셨어요? 한다. 네, 프롬 어떠냐? 아 M을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M을 하나 더 붙여서 네, 예. 에리 프롬처럼 그래서 뭔가 독일식 이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 어떤 싱어송라이터의 이름으로서는 참 좋은 것 같다 생각해서 네 프롬으로 지인이 지어준 이름이군요. 네. 네. 야 그럼 그때가 그럼 데뷔하기 전에 이제 그렇죠.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 때. 네. 4107님이 와 아름답다 노래도 노래 부르는 모습도 아름답다는 생각만 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0510님은 지난 10주년 공연 때 그동안 프롬님 노래와 함께했던 그때의 감정들이 하나씩 떠올라서 많이 울었어요. 디너쇼 할 때까지 함께해요 하셨는데 요즘에도 디너쇼 하시나? 디너쇼. 네. 디너쇼는 죽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네. 디너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빠는? 모르겠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왠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되나요 디너쇼는? 코스 요리를. 네, 메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니 근데 좀 전에 이 네. 영원처럼 안아줘의 그 피처링을 이제 카더가든 씨가 같이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하고 그 공동 작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어느새 이제 돌아보니까. 진짜 많아요. 뭐 김필 씨, 기리보이, 아까 뭐 박주원 씨도 있었고, 네. 홍민현 씨, 뭐 조정치 씨, 조금 전에 카더가든 씨. 네. 뭐 뮤지션들 사이에서 뭐 인싸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요? 아니요 아싸예요 저는 아싸고 네. 네 아싸 철저히 네.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함께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딱 사실은 다행스럽게 굉장히 너무 고맙게도 다들 너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한 거지 사실 이렇게 친분이 계속 유지되는 분들은 잘 뭐 쉽진 않아요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네. 인디계 박미선이라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인디계 장도연 씨라는 말은 좀 들어봤는데 왜 장도연 씨라는 얘기를 왜 들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그 삐걱대면서 이렇게 유머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삐걱대면서 하는 유머는 뭐야? 키도 아무래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아닌가? 본인은 그러면 처음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들어 네,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네. 사실은 대본을 보고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만났던 프롬 씨는 그냥 굉장히 차분하시고 차분은 말수 아닙니다. 그래요 네.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인싸고 박미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약간 의아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그때 오빠랑 좀 내외를 했었나 봐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막 친하게 있을 네. 만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그렇죠. 적은 없었어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근데 원래는 또 이렇게 그 말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러면 네. 그래요. 삐걱대는 유머하고 네, 계속 치고 삐걱대는 유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네, 중간중간 오늘 한번 삐걱대는 유머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어요. 자, 삐걱대는 유머 한번 기대해 보고요. 5092님은 사실 너무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뮤지션이랑 결혼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묘한 배신감이 점점점 배신감까지 네. 언니 결혼 언제 하셨나요? 제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2년 반 전에 이렇게 프로듀서로 활동 많이 하시는 권영찬 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싱어송라이터 권영찬 씨. 네. 네. 어쩌다가 그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저희도 어쩌다가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다가.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한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서로 사실 결혼을 막 생각을 하는 타입이 아니 저도 뭐 이렇게 비혼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처음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받았었어요. 네. 되게 또 착하고 선하셔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느낌이 뭐가 딱 왔나요? 아니면 좀 만나다 보니까 좀 일방적으로 제가 고백을 받아준 케이스죠. 아
그래요? 아 그런 건가요? 그래도 처음부터 네. 되게 이미지가 정말 바르고 좋긴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해주고. 네. 그러면은 그럼 영찬 씨가 이제 먼저 네.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은 또 제가 자기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원래 그런 착각하거든요. 뭐 조금만 뭐 잘해주고 웃어주면은 아 저 친구 나 좋아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참 많이 합니다. 네. 저는 뭐 너무 이렇게 작업을 또 많이 하고 네. 또 편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아 정말 작업을? 좋은 친구다. 저도 제 곡을 함께 작업하면서 또 더 친해졌거든요. 네. 네. 반딧불이라는 싱글을 작업하면서 네. 네. 아, 또 음악 작업을 이 노래를 또. 뮤지션이다 보니까 두 분이 네. 음악 작업을 또 같이 하면서 뭔가 더 가까워진 케미가 생겼을 수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서 아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네. 자 어떤 매력이 있어요 영찬 씨? 일단 제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에 좀 있는 편이고 막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런 폭이 좀 있는 편인데 영찬 씨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쫙 옆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조용히 예, 저를 릴렉스를 시켜주고 아 지금 그 문제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되게 냉정하시네요. 네 그냥 이성적이고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러면서 근데 또 감성적이라서 저랑 성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야 6410님은 서로서로 모르는 채로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식장에 들어가신 건가요? 모르는 채로 네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은 아닌데 네, 네. 자 아는 채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는 채로 들어갔네요. 네. 자 어쨌든 또 한 곡의 프롬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음원으로 들을 건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같이 들을까요? 아, 이 노래를 또 준비해 주셨군요. 네. 자 10주년이라고 했더니 이 네. 곡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의 첫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아, 야. 좋아해라는 곡. 네.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네. 자 프롬의 좋아해 같이 들을게요. 향기가 좋아 깨끗한 민우 향기가 그 어떤 속삭임 프롬의 좋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프롬 씨인데요. 자 5821님이 전 여친의 통화 연결음이 이거였는데 오랜만에 들으니 가슴 아프네요. 하핫. 아 정말 가슴 아프네요. 네. 자 우리는 음악을 들을 때 어느 순간부터 뭐 요즘은 또 잘 안 하 많이들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통화 연결음으로 음악으로 그걸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통화 연결음이 참 커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이 음악이라는 게 되게 마법처럼 그 순간과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그 실어서 추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롬 씨의 통화 연결음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네. 없어요. 왜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사실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듣지 못하죠 네네 내가 듣는 게 아니라서 크게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0272님은 프롬님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초창기랑 보컬 스타일이 많이 변하셨네요 물론 둘 다 좋지만요 하셨는데 네. 안 그래도 이 곡이 이제 데뷔곡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롬 씨가 굉장히 민망해 하셨어요 이제는 뭐 이렇게 이런 노래 불러도 되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듣기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은 뭐 예전의 그런 스타일들이니까 뭔가 좀 겸연쩍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아직도 제 1집 들으면 풋풋하고 너무 좋은데 괜히 저만 이렇게 본인만 느끼는 거죠. 네, 보컬 스타일도 그때는 제가 내가 이렇게 막 불렀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꽤 시간이 또 지나서 그런가 괜히 혼자서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연에서 자주 부릅니다. 그런 말들 하면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팬들이 또 네, 좋아하시고 저도 부를 때 되게 좋거든요 기분이. 네. 저도 뭐 제 노래 들으면 정말 짜증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 왜 이렇게 불렀지? 뭐 약간 정말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싶은 그런 정말 또 하나의 또 맞아. 노래 들으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막 괜찮은데 너무 좋은 음악만 늘 하셨잖아요. 이러면서 했는데 다 본인들만 이렇게 느끼는 걸로. 맞습니다. 0572님은 전 그동안 프롬님을 엄청 차갑게 봤는데 수다 떠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반갑습니다. 왠지 친근하신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저 인디게 그 박미선님이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네. 차갑게 보인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어떤 면에서 차갑게 보는 걸까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한 번도 사실 차가운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어떻게
어쨌든 저도 그냥 느끼기에 조금 차도녀 이미지예요. 근데 원래 또 그 고향이 어디시죠? 저 부산이요. 부산에서 네. 언제 그 음악을 하시면서 또 서울로 오셨나요? 아니면 부산에서 음악을 하셨어요? 저 거의 딱 그 성인이 되는 순간에 한 21, 22살쯤부터 이미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혹시 시작하신 게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계기. 뭔가 사실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한 건 20대 중반 정도부터였고 오히려.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사실 뭐 가수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은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노래방에 그때 한참 성행할 때였거든요. 노래방이 그때 6학년이었군요. 네. 그때 네. 노래방이 막 동네마다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맞아요. 그때 노래방에 갔는데 제가 남들보다 노래를 좀 잘하는 거예요. 오,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타게 노래방으로 그런 걸 알게 된 상황이 진짜 많은가 봐요. 정말 손님. 네,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갔는데 저는 이제 6학년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고1 때였어요. 네. 여기서 나이 차이가 나죠. 고1 때 갔는데 그냥 막 와, 잘 이게 아니라 뭐 잘하네. 뭐 그래 가지고 내가 생각보다 노래를 듣는 것만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다가 부르는 게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노래방이 그런 하니까. 거를 일깨워 줬네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때도 제가 막 남들이랑 좀 다른 음악을 듣는 거에 좀 자부심을 갖고 막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막 그때는 내가 막 엄청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때도 못했지만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꿈꾸면서 그냥 계속 뭐 멜로디를 만드는 일들을 계속 뭐 하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기타는 그럼 언제부터 또 이렇게 치시면서 기타? 네. 뭐 여전히 저는 악기를 막 잘 다루지는 못하는데 그냥 막 제대로 배우고 이런 적이 없어서 네. 늘 어깨 너머로 네. 뭐 아시는 분 생기면 이렇게 그렇죠, 뭐. 하다가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싱어송라이터 프롬 씨와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정엽의 LP 카페 오늘 프롬 씨와 함께했는데 벌써 이제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프롬 씨, 네, 네. 가시기 전에 네. 좀 앞으로 좀 계획이랑 네, 이런 거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좀 폭풍처럼 이렇게 공연 10주년 공연 준비하면서 네.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한 나날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끝내고 뭐 이렇게 잡혀져 있던 스케줄들을 이렇게 몰아서 끝내고. 네. 너무 해방감이 들고 행복한 시기에 지금 돌아왔거든요. 어디 떠나실 것 같은데요? 정말 떠나고 싶고 근데 우선은 저는 좀 최근에는 너무 음악 작업을 되게 마음이 쫓기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반기는 조금 비워놓고 네. 정말 음악 작업에 좀 더 매진을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왠지 좋은 감성의 프롬 씨의 또 다른 곡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좀 이렇게 선배님과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폭풍같이 지났던 9월의 스케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프롬 씨. 네, 그렇게 또 많은 그 폭풍 같은 스케줄을 마치고 오늘 또 LP 카페에서 마무리하신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괜히 기분 좋네요. 네. 자, 또 놀러 와 주시고요. 네, 언제든. 자, 오늘 끝곡은 그 권영찬 씨랑 네. 프롬 씨와 함께한 곡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네, 권영찬 씨가 최근에 음원을 잘 안 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한 곡을 내면서 저에게 도와달라. 부부 뮤지션의 부부 듀엣곡이라니. 네, 그래서 제가 함께 힘을 실어줬던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자, 프롬 씨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롬 씨.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도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협의 LP 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없는 생각에 잠겨 불빛 속을 걷고 있네. 뜨거웠던 여름이 가면 모두 들어 에러 에러 에러.